딱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의 영감. 이런 그러니까 공진이 생기면 요즘 기계 지진이 일어나면 타점이 이렇게 위로 해서 위쪽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그게 이제 그 소리를 공진을 밑에 쪽에 잡아주면 그게 말 그대로 소리가 밑으로 빠져가면서 저역 쪽이 밑에 있게 돼요. 그래야지 사실 저희가 듣는 소리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텔라가 그런 무게중심을 낮추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소리를 피치를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저역이 위에 둥둥 떠다니게 들리면 양감이 잘 없게 들리거든요. 사실 양감이 줄어들었다는 건 스펙적으로는 사실 거의 검증이 안 되고요. 그냥 위에 둥 떠있는 소리가처럼 들려요. 그런 게 방금 여기 차이가 있고요. 뒤에 이제 약간 긴장감을 더주는 소리 쪽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긴장감을 만들어지, 타격감이 좋아지니까 공진들이 이런 게 아까 기계에서 만들어진 공진이 소리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스피커에서 나오는 공진도 소리를 변화시키는 그 스피커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원래